신형 그랜드 스타렉스 어반 모델입니다. 9인승이고 그랜드 스타렉스 어반 모델이 아무래도 카니발 수요를 좀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신형 모델이 바뀌면서 앞부분 프론트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바뀌었는데요. 마치 뭐 제네시스 G80과 비슷한 형태로 바뀌어서 더 고급스러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런 가로로 된 수평으로 된 그릴들을 가득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. 외부의 프론트가 많이 외형적으로 바뀌었는데 또 그리고 실내 부분도 대폭 개선됐습니다. 어반 이 모델 같은 경우 어반 익스클루시브라고 가장 높은 트림, 가격이 높은 트림인데요. 일자로 된 수평으로 된 디자인하고 중간에 플로팅 파이브에 중앙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 색깔하고 매치된 걸 봐서 꽤나 고급스럽게 이제 보여지고, 일반적으로 스타렉스 하면 약간 봉고, 박스카, 화물차 이런 느낌이 강한데 어반 모델을 보니까 실내나 외부를 봐서 그런 느낌은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2.5L 디젤 모델이 들어가고 다만 요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는데요.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5단 변속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.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후면부가 면발광 LED가 이쪽에 딱 상하로 들어가서 뒤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.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전면부에 이제 LED DRL 같은 경우는 하나 넣어줬으면 우리 훨씬 더 고급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차량의 2열에 좀 앉아봤는데요. 중앙에 통로가 있어서 손쉽게 2열, 3열, 뭐 4열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. 4열 같은 경우에는 시트 바닥이 위로 올라가서 폴딩돼서 뒤쪽이 전체가 폴딩이 되는 게 아니고 앞쪽으로 밀 수가 있습니다. 좀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뒤에 공간을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상당히 많이 길게 들어가네요. 네, 어반 모델은 9인승만 출시하는 모델입니다. 가격이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. 프리미엄, 프리미엄 스페셜,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. 현재 보고 있는 모델은 익스클루시브 가장 비싼 모델이 되겠습니다.